포스코 건설이 남해군에 제안한 대규모의 석탄가스 복합발전단지 건설 계획을 남해군이 받아들였습니다. 정현태 군수가 이 사업을 출마부들의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발전소 건설이 선거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군이 포스코 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포스코 건설의 제안이 남해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겁니다. 포스코 건설은 오는 2024년까지 9조 5천억 원을 들여 남해군 서면 중현리 일대에 3,300메가와트급 석탄 가스 복합발전단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석탄 가스 복합발전은 석탄을 가스로 바꿔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 기술로 석탄 화력보다 효율은 높고 오염물질 배출은 적은 것이 특징이라고 남해군은 설명했습니다.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석탄 화력보다는 최대한 87%까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3천여 명의 직접 고용과 7천여 명의 인구 유입, 연간 6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현태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이 사업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해 다른 후보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ICC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선거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차기 군수가 이것을 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해군과 포스코 건설은 오는 12월까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벌인 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